손이 가요, 손이 가. 손이 가요, 손이 가. 네. 여러분, 손이 가요 시간입니다. 네. 1회 저희가 안희정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네. 분량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아, 네. 네. 1회 녹화를 마치고 나서 지금 2회에 들어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튜브가 사실 예측하기 쉽지 않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인기가 있을지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고 네. 또 하나는 인기와 별개로 또 내용이 또 충실해야 됩니다. 또 틀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스타가 느끼지 못하는 부담감을 제가 네.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서 그냥 양념만 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운 게 없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 스타가 그렇게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하지 못하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아 재미가 없나요? 이게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게 많아지고 또 얻는 게 많아지려면은 일단 사람들이 계속 봐야 되거든요. 아, 재미가 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네. 측면에서는 또 이 스타가 담당하는 게 굉장히 크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재밌는 주제를 선정을 했는데요. 일단 일상생활에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아니지 누구든지 네. 어떤 그 이 죄에 연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지 않을까 싶은데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그렇죠. 수도 있고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뭐 가족 친구들이 여기에 얽힐 수도 있고 네. 네, 굉장히 아주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죄입니다. 네. 바로 폭행죄. 폭행죄. 네. 아, 이거에 대해서 네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 저희가 오늘 폭행죄를 다루는 이유가 뭐 일상생활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고 쉽게 접할 수 있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 또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맞아요. 네. 네. 동전 택시기사 사건. 맞아요. 실제로 그 택시기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겼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도 뭐 간략히 한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생활에 하면서 택시를 워낙 많이 타잖아요. 뭐 택시기사도 시비도 붙을 때도 있고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비가 붙었는데 네. 그 한 젊은 친구가 네.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졌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야 이거 먹고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네, 던졌는데 그때 택시기사가 네. 사망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네. 뭐 때리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렇죠. 그냥 돈을 집어던진 거죠. 네. 돈을 집어던졌는데 택시기사가 사망을 한 사건이었었고 며느리가 네. 이 청혼까지 하면서 우리 네. 그 아버님의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 네. 이렇게 청혼까지 하면서 좀 알려진 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볼 때 처음에 경찰이요 이 승객을 폭행치사로 긴급 체포했어요. 그러니까 폭행죄와 네. 폭행치사는 다른 거죠. 완전 다른 건데요. 아,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했다.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뭔지도 오늘 이따가 좀 간단히 알아보기도 하겠는데요. 네. 처음에는 폭행치사로 이제 이렇게 긴급 체포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 폭행죄로 일단 검찰에 송치한 상태죠. 이거를 폭행죄로 볼 수는 없다. 네네. 일단은 이렇게 본 거죠. 아니요 네. 폭행으로는 볼 수 있는데 폭행치사로 볼 수 없다. 네네네. 벌써 몇 개 좀 헷갈리죠. 아 그렇죠. 네. 폭행이 뭔지부터 좀 봐야 돼요. 아 네네. 폭행. 폭행이 이게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형법 안에서도 폭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데. 네. 근데 그게 그 어떤 죄에서 쓰인 폭행이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요. 음흠. 그래서 오늘은 뭐 폭행죄에서 말하는 그 폭행의 개념만 좀 살펴보기로 하죠. 네. 이게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유형력의 행사. 네, 신체에 대한. 이거는 네. 유형력의 행사라 그러면은 유, 네. 뭐 있을 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예. 때린다든지 네. 뭐 이게 접촉이 있냐 없냐.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아하. 네, 네. 큰 오해입니다. 아, 오해예요? 오해입니다. 아, 이거 아니에요? 오해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 스타가 대체로 많이 아는데 네. 아주 결정적인 부분에서 모르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항상 중요해요. 네. 네, 그 부분들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폭행이라는 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데 그런데 이게 정말 접촉이 있어야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접촉이 없어도 폭행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지? 그 부분도 차차 이제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네, 네. 그런데, 그러면은 이 유형력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궁금하잖아요. 감은 있어요. 대략적으로, 추상적으로 이해는 돼. 네. 그 유형력이 뭐냐? 첫 번째, 역학적인 작용. 역학적인 작용. 네, 역학적인 작용. 네. 그러니까 뭐 때리거나 밀거나 아니면 뭐 옷을 잡아당기거나 어허. 침을 뱉거나 이렇게 역학적인. 아, 정말 그러니까 지금 방금 내가 말한 터치. 네. 터치가 있냐 없냐. 좋네요. 네네, 터치 좋네요. 네. 그런 것도 두 번째 화학적 생리적 작용. 화학적 생리적 작용. 아, 네. 직접적인 터치가 없어도 약간 네. 그 독극물은 붙는다든지. 네네, 맞습니다. 이런 네. 건가요? 네. 네네. 근데 직접 붙는 거는 또 이제 역학적으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네. 그래서 이 화학적 생리적 작용이라고 하는 건. 약간 네. 가스, 이런 그렇죠. 건가요? 맞아요. 네. 소리도 그렇고, 음향도 그렇고,
또 뭐 최면술을 거는 거 아~ 이런 시도를 한다라든지 어. 아니면 마취약을 사용한다든지 아, 이런 네네네. 것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고요. 음흠. 그리고 또 뭐 빛, 열, 전기, 냄새 등도 그거 유사하게 볼 수 있겠는데 네네. 어 그러면 아니 이게 신체 사람에 대한 유성역의 행사라고 했으니까 그럼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물건에 대해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건에 대해서는 뭐죠? 네, 물건을 뭐 발로 뻥 찬다든지. 아, 네, 네, 네. 어떻게 될까? 내 가방을 찬다든지. 어, 네, 네. 그렇습니다. 핸드폰을 부신다든지. 어, 예, 아, 네, 이런 걸 말하겠네요. 네, 네, 네. 그래서 어 실제 대법원까지 간 사례가 하나 있어요. 네, 네, 네. 네, 욕을 하면서 어. 대문을 발로 뻥 쳤어. 아. 예. 이런 거지 같은 이러면서, 어? 어 이런 거지 네. 같은 직구석 이러면서 이제 대문을 찰 수도 있는 거죠. 네. 어, 느낌 사네요. 네네네. 네. 이거는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 네,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다. 아하. 네,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라 네. 폭행은 아니다라고 한 거고요. 또 하나. 비닐봉지에 인분. 아, 네. 인분을 담았습니다. 네. 이걸 담은 다음에 다른 사람 안마당에다 던졌습니다. 이건 약간 아까 말한 가스 이런 것도 네. 비슷해가지고 이거 유형력이라고 될 수 네. 있는 거 아닌가? 아 이거 유형력이보다는 어쨌든 네. 폭행죄 되는 거 아닌가요? 어,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네. 이거는 폭행이 아니다. 아 폭행이 아니다. 네, 네. 사람에 대해서 한 게 아니다. 어. 라고 일단 봤어요. 근데 네. 이건 되게 옛날 판례여가지고 어. 지금 똑같은 사안이 발생하면 그렇게 판단할지는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럼 그렇다면 이제 물건이 아니라 정말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한 사례들이 뭐가 있냐? 퀴즈를 내겠습니다. 네네. 퀴즈. 맞춰보세요. 맞춰보세요. 안수기도가 있습니다. 네, 안수기도. 네, 뭐 좋은 의미에서 정상적인 그런 그 종교 활동을 하는 건 문제가 없죠. 네, 뭐 세례를 네. 한다든가 뭐 이렇게. 어,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가슴이랑 배를 막 반복해서 때렸어. 때리고 아. 누르고 막 했어요. 뭐 네. 귀신 쫓는다. 네네네네네. 어린 아이 뭐 이거 오줌도 못 가리고 한다고 해서 지금 귀신이다라고 해서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막 네. 때렸습니다. 네. 이거는 폭행일까? 전 폭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폭행죄. 아, 폭행. 폭행죄 맞죠? 네. 폭행에 네. 해당하고요. 아, 네. 물론 이제 의미는 좋은 의미이지만 네. 이 사람을 좀 이롭게 하기 위한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네.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만약에 죽으면 폭행죄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어,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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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폭행 치사가 될 수 있고 어허. 아니면 상해 치사가 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살인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건데요. 어,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어떤 여자가 애 엄마가 아이를 업고 있었어요. 업고 있었는데 남자가 아이 엄마를 밀은 겁니다. 아이를 업고 있던 아기를 업고 있던 엄마가 뒤로 넘어졌어. 어어어. 그래서 아기가 부딪혀가지고 죽었습니다. 아, 실제 사례요? 예, 실제 사례입니다. 아, 네. 실제 사례. 어. 그러면 이거는 엄마를 민 건 폭행인데 네. 아이에 대한 폭행도 되나? 직접 당한 건 아닌데? 저는 그냥 네. 제 심정적으로는 네. 폭행죄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 실제로 돼서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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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에 대한 폭행 치사죄가 인정됐어요. 아. 자, 여기서 그 대법원 판례에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는 반드시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접촉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정말 직접 당한 건 아니잖아요. 네네네. 그 아기한테. 네. 하지만 폭행죄가 인정됐고 폭행치사까지 갔어요. 폭행까지 갔어요. 야, 너무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네네네. 그리고 또 하나. 반드시 직접 접촉을 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운전할 때. 네. 자동차 운전하는데 옆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밖에. 네. 시비가 붙었어요. 어. 그래서 마치 부딪히려고 하는 것처럼 앞뒤로 앞으로 가서 차를 운전해서 막 뱅 하고 네. 막 이렇게 했겠죠. 갔다가 네. 또 뒤로 갔다가 또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도 폭행죄로 인정됐습니다. 아, 이것도 폭행죄예요? 네. 닿지를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안다도 폭행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일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래도 어쨌든 닿지도 않았는데 네네. 이게 폭행죄가 됐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또 하나 상추 사건. 상추. 네, 상추 사건. 뭐, 우리가 먹는 쌈 싸먹는 상추. 네. 네. 상추 쌈. 서로 뭐 다툼이 있는 사이였는데 밥을 먹었습니다. 네. 근데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상추를 집어가지고 던졌어. 에잇! 다 던졌어. 이게 폭행일까 아니까. 이거는 심지어 아~ 심지어 안 맞았습니다. 안 맞았어요? 네. 상추인데. 네. 이거는 그냥 아, 폭행죄로 안 볼 것 같은데. 법원은 폭행이라고 봤습니다. 아니, 상추 던졌는데 네. 이걸 먹고 아 이걸 맞는다고 하더라도 뭐 이렇게 뭐랄까요? 그러니까 네. 뭐 상처를 입거나 엄청나게 피해를 입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네. 네. 법원은 대법원은 아니지만 하급심에서 이거를 폭행으로 본 적이 있고요. 어. 두 번째. 또 드라마에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 아들 만나지 마. 라고 하면서 돈을 줬어. 봉투를. 하지만 전 이런 거 안 받습니다. 만나겠습니다. 라고 하면 물 뿌리죠. 네네네. 물 뿌리는 거. 물 뿌리는 거 폭행이니까. 아, 이거 폭행 같아. 아, 그건 폭행입니다. 아, 폭행 같아요. 폭행이에요. 이거는. 네. 그리고 또 한때 굉장히 좀 화제였던 사건이, 드라마가 있었죠. 네. 드라마에서 김치 싸대기 사건. 네. 아, 이거는 상추가 폭행이면 네. 김치 싸대기면 당연히 폭행이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네. 네. 폭행이고요. 네. 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재물 손괴도 될 겁니다. 흰색 와이셔츠. 아~ 이거 김치 물 들이면 빨아도 뭐, 이거 못 입어. 못 써, 못 써. 네. 고이거든. 네. 동시에 폭행도 하면서 재물손괴도 한 거죠. 굉장히 이렇게 보면
잔인한 장면이네요. 아, 그럼요. 네, 네. 네. 아, 그 장면 보셨습니까, 직접? 봤죠. 어, 네. 맞고, 진짜, 이거 어떻게 그 연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네, 김치사대기 사건.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드라마에 방영되고, 여러 방송사에서 저한테 그 장면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해달라. 아, 네, 그런 있었구나. 요청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네, 기억이 네, 납니다. 네. 몇 년 전이, 몇 년 흘렀네요. 아하. 네. 그 다음에, 트로트 가요 앨범 사건이 있습니다. 트로트 가요 앨범? 네, 이게 그 라디오 프로그램이에요. 네네네. 그래서 이 트로트 가요 앨범 이거를 이제 진행을 하던 사람인데 그 자리를 뺏겼다 내가. 내가 뺏겼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아니 이거를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네네네. 네. 강도 같은 년, 넌 표절가수야 씨. 미친 년, 강도 같은 년, 야 매주 될 줄 알아 시장년. 네, 아, 이건 없었습니다. 아 네. 이게 네. 예, 네. 느낌 사네요. 네네네. 잘하네. 네네네. 예,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전화를 이렇게 수십 번 한 거예요. 그리고 전화 안 받으니까 자동응답기에다가 살인청부 교사범 맞아. 남의 작품을 빼앗아간 여자. 피해자 도둑년하고 살면서 미친년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이게 폭행일까? 저는 보통 이건... 보통 언어 폭력 이런 말 하잖아요. 네네네네. 이게 폭행일까? 저는 네. 아 이거 진짜 어렵긴 하네요. 근데 저는 이 욕설의 강도가 있을 것 같고 네네, 횟수에도 그렇죠. 문제가 예. 있을 것 같지만. 네. 폭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모욕, 협박, 명예훼손 이거 별개로. 별개로. 아 폭행만. 아 네, 폭행만. 아 그러면 또 아닐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법원은요 이거는 폭행죄는 아니라고 봤어요. 아 왜냐하면 이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거잖아요. 전화로 한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이건 폭행이 아니고 다만 삐 소리가 크게 난다든지 이런 특수한 그런 그 장치를 효과를 써가지고 상대방의 귀에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걸 미치면 그 정도였으면은 이거는 폭행인데 단순히 목소리 크게 한 거니까 전화로 목소리 크게 한 건 폭행죄가 아니다라고 봤거든요. 이거는 그거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좀 정신적인 어떤 피해는 네. 있을지언정 네. 막 이렇게 막 욕설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매번 전화하고 네. 있을지언정 직접적으로 뭔가 이제 사람의 몸에서 뭔가 좀 네. 이상이 있는 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네, 본 네. 건가요? 네. 사실 사람의 신체의 이상은 상해 측면이기 때문에 폭행이랑 직접 관계 없어요. 아하, 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봤어요.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한테 전화기를 이용해가지고 전화하면서 고성을 지르거나 네네. 아니면 녹음 후에 듣게 한 경우에는 수한 방법으로 특수한 방법으로 이제 전화 받는 사람의 청각기관을 자극해서 네. 고통스럽게 느끼게 할 정도의 음향이 아니었다면 이거는 폭행은 아니다. 아~ 라고 봤고요. 다만 또 다른 사례가 또 하나 있습니다. 어허. 다른 사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게 우리나라 굉장히 유명한 건 좀 재벌 가해요. 여기에서 이제 협력업체 직원하고 회의하다가 네네.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혈압이 점점 올라갑니다. 그리고 분노 조절하지 못하고 그 직원 한 명한테 폭언과 욕설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회의장이에요. 직접? 회의석상에서. 네. 그 다음에 직원한테 다가가서 직원의 귀에 대고. 귀에 대고? 귀에 대고 갑자기 큰 소리로. 네. 야 이 개새끼야 이 짜증나 귀구멍에 몽둥이를 쳐박아놨나 이 미친 새끼야. 잘하네. 네. 잘하네. 네. 잘했어. 네.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이건 폭행이야. 폭행이야. 내가 봤을 때. 폭행이야. 이거 고막 나가. 이건 폭행이야. 네네네. 네, 이거는 멀리 떨어져가지고 전화로 한 게 아니라 옆에 산 거기 때문에 이거는 폭행이다. 아, 그러면. 라고 법원이 봤습니다. 야, 이 판례에 네, 따르면. 예, 예. 되게 짜증나는 사람이 있어요. 네네. 예? 예. 욕을 하고 싶어. 예. 야, 전화 받아. 한 다음에. 예. 야, 일단 너 여기 있어. 나 옆방 갔다 올게. 옆방 전화 받는다. 아이, 씨부러 새끼야. 예. 아이, 개새끼야. 그다음에 예. 아, 끊어! 이러고 이제 다시 예. 오면. 예. 이거 폭행죄가 안 될 수도 있겠네요. 방음 단체가 완전히 돼있으면. 돼있으면. 예. 멀리 떨어진 상태.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 근데 약간 이거 애매하다. 멀리 네. 떨어진 게 아니잖아. 전화를 했지만. 아니, 어쨌든 그럼 여기, 예. 여기 9층이잖아요. 예. 내가 8층에 가. 네. 8층에서 아무 소리 질러도 잘 9층 안 들리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예. 야, 일단 너 전화 받고 있어. 네. 그런 다음에 네. 가가지고, 야, 이씨, 막. 있는 대로 욕을 한 거예요. 막 네. 그 다음에 이제 올라왔어. 네. 우리 방송을 듣고 이렇게 법을 피해갈 그런 그 방법을 연구하시면 안 되고. 아, 안 되지만. 네. 근데 이것도 약간 좀 애매한. 네. 폭행죄는 피해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같습니다. 8층에서 9층 네. 올라와서 문 열면서 알았어? 이러고 이제 끝내면 되는 거죠. 네. 하지만 네. 그렇게 얘기한 거에 대한 이제 손해배상. 아하.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면 네. 안 됩니다. 네. 하면 네. 안 되는 것이고요. 네. 네. 아 그리고 그러면. 지금 폭언 같은 것도 얘기했잖아요. 폭언 같은 것도 그러면은 과거에 이런 폭언을 한 그런 그 사례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렇죠. 폭언이 폭행이냐? 또 얼마 전에 또 네. 또 그 대한항공 또 네. 나왔잖아요. 욕설하는 거.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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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 이 폭언을 폭행인지 여부를 폭언이 폭행인지 여부를 판단한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폭언을. 네. 이거 네. 한번 욕설 한번 해주시죠. 네. 네. 단순히 눈을 부릅뜨고 야 씨발로만 가면 될 거 아니야 개새끼야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네. 욕설. 이거는 네.
여러분 연기입니다. 연기. 아, 네네. 전 탄 거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죠.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네. 하면 더 네. 잘해요, 저. 아, 그래요? 네. 아, 저 사람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를 보고 하지 마세요. 네, 네. 네. 이런 경우에는요.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준대. 불쾌하지. 네, 네. 불쾌감은 줬어. 네. 하지만 신체에 대한 유형의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폭행죄가 아니다. 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아, 아주 예전에 60년대에는 이런 판결이 하나 있어요. 폭언을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다. 라고 본 판례가 있긴 한데 네. 이거는 옛날 판례여가지고 이걸 따라가지고 보면은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어 그러니까 보입니다. 여기서 좀 궁금한 게 판례라고 네. 해서 네. 그게 지금의 상황에서 그 이전의 판례를 따라가는 네. 거는 좀 네. 아니군요. 아, 원래 대법원 판례가 있으면요. 네. 그걸 따르게 돼 있어요. 아. 법원 조직법상. 네네네. 그런데 아, 같은 사안에서는 그 대법원 판례를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더라도 우리나라가 판례법 국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네.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의 대법원의 판결은 다 존중을 하고 따르게 돼 있습니다. 따르고 있는 거죠. 네. 하지만 판례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 바뀌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명확하게 과거 대법원 판례를 바꾸지 않더라도 약간 다른 판례들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하, 이런 경우에는 최근 판례를 따르게 되는 그런 아, 거죠.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애매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경우? 네. 애매한 경우들에 이게 어떻게 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자, 이거는 한번 읽어주시죠. 네. 네. 상대방의 시비를 만류하면서 조용히 얘기나 하자면 그의 팔을 2, 3회 끌은 네. 사실. 네. 야, 일로 와봐. 얘기 좀 하자. 어, 아, 네. 얘기 좀 하자. 아, 약간 무서운데? 이렇게. 네. 몸무게가 어떻게 됩니까? 네, 약간 무섭습니다. 네. 네. 최근 다이어트 하는 중이죠? 네, 네. 많이 빼고 있습니다. 아, 네. 네. 축하합니다. 네. 네. 이거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없다. 그냥 살짝 네. 끄는 거에 대해서는. 네,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그런 판결이,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네. 자, 그 다음. 피해자가 시비를 걸려고 양팔을 잡는 것을 피하고자 몸을 틀어 뿌리친 것. 아, 네, 뿌리친 거. 이렇게 뿌리친 거야, 이렇게. 네, 뿌리친 네,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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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폭행, 이거는 폭행에 해당하긴 한다. 다른 사람의 신체에 이게 유형력 행사한 거 맞으면 뿌리친 거니까. 네. 잡기만 하지만, 했는데 그거를 강하게 뿌리신 예, 거예요. 예. 네. 하지만 이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으니까 정당행위라고 하고 이거는 범죄가 아니다. 폭행죄가 아니다. 야, 라고 누군가가 잡아 끌려고 하니까 당연히 뿌리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폭행은 맞지만 이거는 정당한 행위다. 자, 세 네. 번째 보시죠. 갑이 먼저 을에게 덤벼들고 뺨을 꼬집고 주먹으로 쥐어봤기 때문에 피고인이 상대방을 부득켜하는 행위. 그러니까 네네. 예를 들어서 제가 손변을 막 때린 거예요. 네네네. 때리고 막 꿀밤 때리고 하니까 네. 손변님이 하지 말라면서 껴안는 거야 이렇게. 네. 네. 이 행위죠. 이거는 네.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아,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손변님에게 예. 폭행으로 볼 수 없다 이거죠. 껴안는 게. 껴안는 게. 그러니까요. 네, 껴안는 게. 네, 피아로 껴안는 게. 그렇죠. 피아로 껴안는 네. 게 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고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거는.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때린 것도 아니고 때린 사람을 네. 말리려고 그만하세요 하면서 이렇게 잡은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그걸 폭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그렇군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거 비슷한 내용 좀 있다가 손석기 사장과 관련해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중요한 내용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정당 행위로 인정된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조금 전에 그런 건 정당 행위였는데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걸 막으려고 멱살 잡았어. 그리고 넘어뜨렸어. 네, 네. 그런데 이거를 사회 통념상 욕인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와, 이거는 좀 그런데? 근데 이게 80년대 초반 사건이에요. 아. 최근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이거 모른다. 이걸 네. 너무 이거 야, 시비 거는 사람 내가 멱살 잡고 넘어뜨려도 상관없구나. 라고 단정하시면 약간 안 된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네. 아, 그리고 그다음에 생일빵 사건이 있습니다. 생일빵. 생일빵 사건. 아, 이것도 폭행죄의 어떤 그 네. 사건이 들어갔었어요? 아, 이거 생일빵 하다가 죽었어요. 아, 죽었어. 네, 네. 죽어서 문제가 된 거예요. 네, 정말 친구끼리 생일빵을 한 건데 네네. 때리다가 죽었습니다. 맞아서 죽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생일빵 명목하에 피해자를 가격하였다면은 이거는 폭행죄가 성립한다. 아.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네. 생일빵도 폭행이다. 아. 라는 그런 판결이 나왔죠. 굉장히 위험하네요. 그렇죠. 네. 네. 생일빵도 폭행이라는 거 나왔습니다. 네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폭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네. 그럼 우리가 이제 손석기 사장 때문에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사건이. 뭐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뺨 툭툭 쳤는데 이것도 폭행이다라고 예. 하면서 막 경찰서 찾아가고 예. 막 동영상 예. 찍고 막 고소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폭행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네네. 그럼 우리가 이제 손석희 사장 때문에 좀 유명해졌잖아요. 그렇죠. 사건이. 뭐 네. 뭐 제가 알기로는 뺨 툭툭 쳤는데 이것도 폭행이다라고 예. 하면서 막 경찰서 찾아가고 예. 막 동영상 찍고 예. 막 고소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 우리가 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뺨을 뭐 톡톡 쳤다는 그런 손석희 사장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것도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행사한 거야. 그렇죠. 직접 뭐 건드렸으니까 네네네. 그런 거죠. 네. 그런데 폭행죄로 처벌하는 지역은 또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경미한 경우에는 이거는 처벌을 하지 않거든요. 처벌 대상인 폭행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만약 손석희 사장이 그런 볼 두 번 톡톡 쳤다는 정도라고 한다면 정말 볼 톡톡 친 거예요? 네네. 야, 정신 차리면서 네. 툭툭 친 거죠, 이렇게. 네. 이 정도라면은, 폭행죄로 처벌하는 그런 그 대상이 되긴 좀 어려 보인다. 어렵다. 라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또 김웅 씨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 나는 엄청 맞았다. 아, 맞았다. 그치. 전치 5주라고 그랬죠. 5주. 네. 네. 양측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다고, 수사기관, 그리고 사법기관이 판단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시시비비를 가려야 된다. 그렇죠.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 근데 이거 톡톡 친 거보다 난 상추 던진 게 너무 어이없는데요. 아, 그래요? 네. 상추 던졌는데 그걸 폭행죄로 본 게 네. 맞지도 않았는데. 네네. 네. 이게 대법원 판례는 아니고 하루심 네. 판례이긴 해요. 네. 그래서, 대법원의 견해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맞지 않았어도 실제로 정말 던진 걸 맞지 않아도 폭행죄가 된다는 아하. 거예요. 그리고 또 위험한 물건이 아닌 상추여도 폭행이 된다는 거예요. 어허. 중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게 생깁니다. 네. 그럼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한 거면 어떻게 되나? 그 폭행죄지. 특수폭행. 그 특수폭행. 네, 예. 위험한 물질로 어떤 물건, 거를 네. 물건으로 네. 해를 가하면 네. 폭행 플러스 특수. 특수가 네. 앞에 붙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 법정형도 높고요. 또 하나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에요. 왜냐면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 제가 반의사 불벌죄가 뭔지 압니다. 뭡니까? 폭행죄는 그러면은 네. 그 반의사 반의사 불벌죄 반대말은 뭐예요? 없어요. 아, 없어요? 네, 그냥 폭행죄과 폭행죄가 반의사 불벌죄예요. 아, 폭행죄가? 네. 아, 그럼 특수 폭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고. 그렇습니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 네, 오케이. 만약 폭행을 당했어. 네. 아, 야, 얘 처벌받기 원치 않고 그냥 네. 우리끼리 그냥 놀다가 맞습니다. 기분 나쁘서 그냥 이게 한 대 때리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네, 됐어요. 합의. 네. 그러면 이제 안 잡혀 들어가. 그렇죠. 예. 네. 근데 네. 반의사 불법이면 특수 폭행이 되면 네. 아, 우리끼리 하다가 그냥 뭐 하나 그냥 잡았는데 그 잡혔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입장에서는 네. 이제 법정 입장에서는 네. 야, 조카. 그 특수 폭행죄야. 네. 너 이거 재판 받아야 돼. 이거 아닙니까? 정답. 아! 아, 정답. 네. 대단해. 아, 고맙습니다. 아, 예. 네네. 법률 잠재력 2년 만에 폭발하는 아,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아, 유명한 사건 중에 또 하나가 조현민 전 전무. 뭐 한진그룹. 네. 대한항공 일가에 당시에 그 광고회사와 회의할 때 물컵을 뭐 던졌다 이거. 아하. 그거 맞은 사람은 없어. 네. 맞은 사람은 없어. 그런데 물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위험한 물건을 던진 거니까 특수폭행죄가 됩니다. 와, 이게 여기서 알아가네. 폭행과 네. 특수폭행이 이렇게 다르구나. 네네. 유리컵을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아. 그러면 네. 이거는 합의해도 전 처벌 원치 않아요 라고 네. 말을 해도 처벌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보지 않는다면 컵을. 그러면 이거는 단순 폭행죄가 되거나 폭행죄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 굉장히 중요하네. 네, 큰 차이가 생기는 네, 거예요. 네네. 그래서 위험한 물건이 뭔지가 중요한데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이에요. 네네네. 네, 네. 사실 위험해요. 네. 그렇죠? 특히나 이제 그 자동차는 위험해요, 정말. 그렇지, 위험하지. 정말 큰 사고나. 아하. 그래서,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데 중요한 거는 법에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라고 돼 있어요. 아, 휴대하여. 이 휴대한 걸로 볼 수 있느냐. 운전하는 건데. 휴대라는 거는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뭐 짚고 있고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메고. 네. 네. 하지만 우리 대법원은 자동차 운전하는 것도 자동차를 휴대한 것으로 봅니다. 아하. 그래서, 네. 아, 다 여기다 해당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런데 조심해야 되겠네요. 자동차지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있어요. 자동차로 또 네. 범죄를 저질렀는데. 한 10년쯤 전이에요. 사건이 났는데. 네,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10년 전? 별로 안 됐네요. 네네.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어허. 왜 그러냐면요. 라노스 소나타 사건이에요. 라노스 소나타? 네. 네. 그래서 라노스를 가지고 소나타에 부딪힌 거야. 이런 경우에는 라노스가 위험한 물건이 아니다. 아. 네. 비교해봤더니 너무 작다. 라고 한 거죠. 그래서, 네. 충격 당시. 예, 차량의 뭐 크기, 속도, 뭐 아니면 그 소나타가 부서진 손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아, 이거는 라노스는 소나타랑 상대했을 때 아니야. 라고 본 거예요.
아, 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좀 과하게 얘기해서. 네네. 예를 들어서 그 마티즈야. 네. 마티즈가 15톤 트럭한테 덤볐어. 어, 네. 그러면은 폭행죄가 안 될, 안 될 수가 있고. 그러니까 폭행을 떠나서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죄에서의 위험한 물건으로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반대로 된다. 아유, 큰일 나. 아, 그러면은 또 큰일 나는구나. 네, 당연히 위험한 물건이. 그럼 체급도 보네. 자동차의 체급도 보고, 그 자동차의 속도와 네네. 어떤 무게 네. 이런 걸 다 고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가 그래요. 네네. 네. 그러면 여기 퀴즈 한번 내봅시다. 위험한 물건인가 아닌가. 대법원 판례가 있는 것만 물어볼게요. 네. 야전삽. 위험한 물건이죠. 어, 그걸 삽으로 찍으면 그 끝납니다. 맞습니다. 예. 네. 농약. 위험한 물건이죠. 어, 예. 농약 먹으면 간인데. 드라이버. 위험한 물건이죠. 어, 그거 예. 찍으면. 네. 깨진 소주병 조각. 아, 위험한 물건이죠. 그건. 다 위험한 물건이네. 네네. 아, 숟가락도 위험한 물건이죠, 사실. 어, 그런가요? 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네. 그걸 어떻게 네. 사용하느냐에 다른 거지. 어, 네, 맞습니다. 네네. 왜냐면. 약간 당황한 거 아닌데. 아니야. 어, 다 맞추는데? 아, 네. 이거는 아마 보시는 청취자가 다 알죠. 네네. 애초에. 아, 시청자가. 네. 애초에 사람을 이제 그 가해 또는 살상할 수 있게 만든 것들. 뭐 칼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거는 흉기라고 봐요. 네네네네. 목적 자체는 그게 아니지만 안 좋은 쪽으로 쓰일 수 있는 것은 흉기는 아니지만 한 단계 좀 넓은 범위 네. 위험한 물건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내가 키우는 개가 있어. 네. 물어 시켰어. 와 그 개는 위험한 물건일까? 아 이거 와 이건 모르겠어요. 아 그것도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아 위험한 네, 물건이구나. 보는 게 맞아요. 그럼 이제 특수 폭행으로 네. 들어간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와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게 나옵니다. 당구 큐대. 당구 큐대. 네. 위험한 물건이죠? 어, 예. 그거 당근큐대가 네. 이게 분리하면요. 어, 네네네. 이게 그 뒤가 네. 손잡이 이제 있잖아요. 맞습니다. 브릿지 않은 네. 부분 말고 그게 예. 굉장히 두껍습니다. 아, 그렇죠. 예, 묵직하죠. 선생님들 그거 들고 다니는 사람 많았잖아요. 네. 그걸 아, 엉덩이 예. 한번 맞으면 진짜 툭툭 붙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렸네요. 틀린 게 있어요? 네. 당근큐대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된 2000년도 초반에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네네네. 예, 있어요. 어, 그런데 인정 안 된 판례도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인정 안 된 판례는 뭐죠? 이거 역시 2000년대 초반인데 거짓말을 했어요 누가. 그래서 당구 큐대로 그 거짓말 했다는 그 사람 머리를 세네 번 톡톡 쳤어. 아 톡톡 쳤다. 네 가볍게. 네. 그리고 배를 한번 밀었어요. 아 이렇게. 폭행은 폭행이에요. 네네네. 폭행이지 당연히. 그런데 이때는 당구 큐대가 위험한 물건이라고 인정이 안 됐어요. 아. 그래서 투수 폭행이 안 됐습니다. 아, 이러면은 네. 이제 당규 큐대를 휘두르는 어떤 세기. 네. 어, 네. 찌르는 세기가 네. 네. 중요한 부분이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네. 구체적인 그런 상황의 구체성에 따라서 같은 물건이지만 네.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굉장히 중요한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야, 그러면 이런 것도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책이 있어요. 어, 네. 양장본이야. 어. 근데 이 사람 짜증나게 했어. 네. 양장본을 그 편편한 면으로 네. 그냥 툭툭 쳤어. 어, 네. 이거 와. 네. 모서리 양쪽에 모서리로 툭툭 친 거. 이거는 완전 다르면 똑같은 물건인데. 아, 다를 수 있지. 아, 다를 수 있지. 그래서 이 위험한 물건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런 아 규범적인 요소가 포함될 수 있다라는 점 알 수 있는데 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아, 또 있어요? 아 이거 왜 이렇게 재밌냐? 강목. 네. 강목. 아 강목은 이거 위험하죠. 왜 영화에서도 막 나오잖아요. 막 치고. 네. 네. 강목 실제로 실제 사례 중에 길이 35cm. 네. 그리고 너비 9cm 강목. 네. 어우 두껍네. 오, 네. 이거는 위험한 물건. 위험한 물건이죠. 네.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왜죠? 강목이 약간 썩어 있었나요? 네? 아니, 아니, 약간 그거, 금가, 어. 약간 찰흙하면서 약간 금가 있던 강목이었나? 그런가? 네, 네, 네. 아, 그건 아니고, 쇠파이프에 대적한 거예요. 아, 네. 쇠파이프에 대적했다. 네. 쇠파이프에 대적했는데 네. 강목이면 약하죠. 네. 네. 길이 2m, 직경 5cm인 쇠파이프로 누가 머리를 때리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막, 막 하다 보니까, 근처에 강목이 있었습니다. 어. 강목도 커. 1m에 5cm긴 해. 네. 근데 이걸 가지고 대항하다가 상대방 허리를 쳤어. 네네. 네. 이때 이건 정당방위 아니야? 야 진짜 네. 이거는요. 그 네. 판단은 별개로 오늘 그 폭행만 따지니까. 네 폭행만. 그것도 폭행으로 보긴 했지만 그때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네, 이런 판단들을 대법원까지 올라갔다. 아, 근데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쇠파이프 든 네. 사람이 어떤 고소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 올라간 네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양쪽이, 약간 그럼 예. 이런 건가? 네. 이 쇠파이프 사람이 네. 치려고 했어. 예. 치려고 했는데 다 헛방이었어. 네. 근데 정작 맞은 거는 너무 급한 네. 사람 강목으로 딱 맞아가지고 네. 공격할 의지를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네. 억울해, 씨. 나는 쇠파이프 치려고 했지만. 오, 예. 이거 그러다 고소를 한 거 아닐까요? 이게 80년도 사건이거든요. 네네. 81년 사건인데
그럼 우리 한번 시간 낼 때 이 사건 구체적으로 한번 분석해 봅시다. 그러니까요. 재밌어 보여 이거. 네.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수 있어. 네네. 한번 해보기로 하고. 음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한번 알아보죠. 식칼. 아, 식칼은 무조건이죠. 그거는 무조건 틀렸습니다. 식칼인데 왜 무조건이 아니에요? 칼인데. 인정 안 됐습니다. 식칼인데도. 왜 안 되지? 아, 구체적인 사정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먼저 식칼 가지고 와가지고 저를 막 나를 막 찌르려고 하는 거야. 네, 네, 네. 오, 그래서 이걸 막았어. 막으려고 해가지고 그 다음에 제압을 했습니다. 네, 제압했죠. 네, 제압한 다음에 칼을 뺏었어. 그 다음에 그 피해자를 그 사람을 처음에 막 공격한 사람을 제압한 다음에 네, 무릎 꿇려 앉혔나 보지. 그 다음에 아~ 훈계한 거야. 훈계. 아, 훈계. 훈계하면서 칼 자루. 뒤집어서 칼 자루. 손잡이 부분. 아, 손잡이. 그걸로 머리를 콕콕 쳐서 이렇게. 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톡톡하면서. 네. 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어. 네, 그렇게 때렸습니다. 네. 쳤어 가볍게. 네. 이때는 폭행지가 아니다. 네, 폭행은 폭행이 돼. 네. 특수 폭행이 아니다. 네. 위험한 물건은 아니다. 식칼이지만. 아, 그러면 이게 결론이군요. 네. 위험한 물건이었지언정. 네. 그거를 어떤 의도와 어떤 세기로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네. 법에는 좀 전에 무조건이라고 했잖아요. 네네네. 위험합니다. 무조건은 없어. 무조건은 없어. 근데 저는 이거보다 더 궁금한 게 네. 식칼로 위협한 사람이 네. 어쨌든 뭔가 경찰이나 어떤 그 네. 검찰 쪽에 고소나 고발을 했기 때문에 고발까지 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고소, 요원을 고소했을 수도 있고 네, 고소를 했거나 어쨌든 네. 뭐 시비가 붙어서 경찰서 잡혀갔는데 네. 먼저 식칼된 사람이 잘못인데도 불구하고 예. 그 톡톡 친 사람도 뭔가 예. 법에 걸려들일 수 있다. 네. 이렇게 나올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설령 이 어떤 사람들이 나 저 사람 처벌해 주세요 라고 뭐 고소하거나 아니면 제3자가 고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더라도 인지수사가 있어요. 아, 인지수사. 네. 그리고 또 아니면은 반대방 이 사람이 A가 가해자고 B가 피해자라고 수사하다 보니까 뭐야? 서로 반대 방향으로 또 한 것도 있네. 둘 다 잘못 아니야?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아, 네, 네, 네. 재밌는 사건들, 흥미로운 사건들을 한번 나중에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기로 하고, 네. 뭐 화학약품이나 동물 시켜서 하는 것도 대법원판에 대법원에 인정을 한 거죠. 네. 네. 뭐 이렇게 네, 특수 폭행에 대해서 뭐 알아봤는데, 굉장히 근데 굉장히 재밌고, 그래요? 네. 특이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굉장히 흥미로워하는데요. 그 폭행죄와 네. 특수 폭행죄의 다른 점, 네, 네. 그리고 특수 폭행에 해당되는 어떤 위험한 물건을 쓰더라도 네. 어떤 의도로 사용했느냐도 굉장히 네. 중요한 문제고. 그렇죠.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짧게 폭행치사, 폭행치상. 아, 폭행치상. 아까 그 우리가 관련된 치사. 네. 예, 안타까운 사건이잖아요. 네. 동전 택시기사 사건. 네네네. 결국 동전을 던졌어. 이거 아직 결론이 안 난 거죠? 안 났죠. 네네네. 안 났어요. 수사 중입니다. 아, 그런데 던졌어 동전을. 이거는 폭행이긴 해요. 그렇죠. 맞았든 네. 안 맞았든. 안 맞았든. 네. 근데 상추까지 있으니까 우리 네. 내 기준은 상추입니다. 그쵸, 지금. 예.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망했잖아요. 네. 근데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했으면 폭행치사예요. 치사. 네. 폭행으로 인해서 신체 건강이 훼손됐으면. 손상됐으면 이건 폭행치상이 돼요. 치상. 완전 폭행. 다른 문제죠. 네. 네. 폭행은 건강 훼손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아무렇지도 않아도 폭행이에요. 음흠. 머리카락 자른 것도 폭행이고. 아, 네네네. 네. 딱밤 꿀밤도 다 폭행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 동전 택시사 사건에서는 동전 던진 걸로 인해서 사망했느냐. 음흠. 증명이 안 될 겁니다. 아, 그리고 또, 쉽지 않지. 또 동전 던진 사람이 택시 운전기사의 사망을 예상했겠느냐, 예견했겠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아, 예견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런 결과를. 아, 치사까지는 안 되는군요. 네. 인과 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결과 발생을 예상, 예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인정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류로 따지면 특수폭행죄, 폭행죄, 네. 네, 폭행치사, 폭행치상,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완벽한데? 아, 그렇군요. 네, 완벽해. 그러면은 지금 이 택시기사 네. 사건에서 이 동전을 던진 사람은 네. 폭행죄에는 해당될 수 있으나. 그렇습니다. 상도 안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네네. 예, 아니, 동전을 예. 맞아가지고 상처가 나거나 그런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아니니까. 예. 그럼 이건 어때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좀 심장이 안 좋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이분도 약간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심장이 안 좋아. 근데 네. 얘가 막 뭐 행동만 해도 심장이 약간 좀 벌렁벌렁거리면서 아플 수도 있고 이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예.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 사람의 행동 때문에 예. 제 심장이 다시 무리가 예. 가서 죽거나 뭐 네. 병원에 눕거나 그럴 수 네.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인과관계까지 인정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그렇다더라도 가해자의 행위자의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예견 그래서 가능성. 너무 먼 거리에 있거나 아니면 이거를 그 결과를 귀속시킬 수 없는 상황이면은 이거는 그 이제 이걸 결과적 가정범이라고 해요. 여러 말로 네, 네. 그렇게 그 결과 발생까지 책임지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아 이게 의사가 호기심도 많고 아는 것도 많고 또 적절한 부분에서 아이, 또 틀려주고 너무 칭찬하지, 아이, 너무 칭찬하지 마세요. 아, 네네네. 민망합니다. 아까 생일빵 사건 있었잖아요. 네네네. 사망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생일빵으로 때린 것은 폭행으로 인정이 됐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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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이게 폭행 치사하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네. 정말 생일빵 같은 경우 친한 친구들끼리 네. 장난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예견할 수 없다. 정답! 아, 이거지. 네. 왜 이렇게 잘해? 아니, 그거는 누구든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잘하지? 아니, 그거는 누가 다, 누구든지 알 수 있죠. 인스타가 잘하네. 아, 네.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폭행죄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네네. 뭐 사망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송사에 휘말리기도 좀 되게 무겁고 어렵고 힘든 내용입니다만 네. 저희가 그래도 편하게 전달하기로 해서 국에서 좀 웃음을 섞었다는 점 양해의 말씀 드리겠고요. 굉장히 심각한 범죄고 네. 또 이걸로 해서 사람이 사망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마냥 웃을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저희가 좀 여러분의 어떤 그 흥미를 위해서 이렇게 네. 가볍게 말씀드린다는 점 하지만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무겁다는 점을 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다음에 한번 이스타가 다루고 싶은 죄가 있으면 네네네. 그거 한번 또 해보죠. 아 좋습니다. 네, 뭐 지금 생각나는 죄 있습니까? 저는 사기죄. 사기. 네, 사기는 진짜 아 정말 알겠습니다. 네, 사기죄에 대해서 네. 다음에 다뤄보도록 하죠.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흥미로웠나요? 저희는 다음 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